민주당의 스피커 여러분이 내년 4월에 압승으로 성원해 주실 이기영 대변인을 소개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날소인지도 아닌데 방송에 항상 나갈 때마다 우선은 아 누군가는 꼭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던 이제 상금 드래곤이 자리였던 거죠. 저도 그때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에 누군가한테 선택받았던 자리, 누군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경이라는 것보다 그 역할에 충실하자 많이 잘 준비하고 정말 충실하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했었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종편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당에 있으면서 제가 솔직히 가운데 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런 자리도 제 인생이 처음이고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많이 낯섭니다. 이재명 대표 캠프 때부터 대변인 할 때도 보셨으니까 이제 경선 이후에 선대위 대변인 할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컷도 같이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역할은 이재명 대표의 옆자리가 아니고 대표를 위해서 기사를 잘 써줄 기자님들 옆이었기 때문에 그 뒤였기 때문에 단 한 컷의 사진도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해요.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단 한 장의 사진도 없냐. 우리 그때 선거가 1년 가까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 한 장도 없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도 함께 행복하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결과는 아직 미래가 더 있죠. 그런데 함께 마음을 통하면서 울 수 있었던 그렇게 통하는 마음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저희 딸내미랑 아들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딸한테 그랬어요. 여기 너무 많은데 저 엄마 다시 생각하게 된다. 텅텅 비면 어떡하지? 참 정치한다는 사람이 똑바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내가 아쉬울 때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아쉽고 나중에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한 분 한 분 진짜 아쉽고 소통하고 만나고 싶고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 했던 지금 이 불안한 이 마음 되게 애절한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얘기를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그래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러면서 왔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처음이게 티가 나죠. 박수 받는 타이밍도 모르고요. 이렇게 쭉쭉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한 역할,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역할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스스로에게 제가 굳이 위로를 하지 않아도 다 위로가 됐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제가 여기 무석을인데 아까 허 시장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출마 선언하신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꼭 네, 마이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